이런 또 귀한 자리에 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좀이 걱정이 됐는데 아무튼 뭐 제가 아는 만큼 도움 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 현대 사회에서의 또 승려의 길 이런 너무 큰 주제를 주셔서 저는 제가 아는 걸 가지고 제가 이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보살도 강의를 제 사명으로 알고 하고 다니고 제가 아는 것도 그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어떤 좀 태고종이면 태고종의 승려 이런 관점보다 불교의 가장 그 대승불교의 원형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태고종은 또 보살 정단을 표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시대에 이 보살은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고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화엄경, 유마경에 근거한 저는 제가 화엄경 강의를 4년간 해서 화엄경 십지품이 가장 원형의 화엄경이기 때문에 십지경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곧 이제 마지막 최종 원고 이제 좀 다듬으면서 책으로 곧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화엄경 그리고 유마경 강의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한 10강 정도 나갔는데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이어서 마지막 이제 또몇년 걸리더라도 유마경 강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현재는 대승기신론 강의를 유튜브에 꾸준히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제가 이제 너무 알리고 강조하면서 소승불교에 대한 좀 비판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초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디 그 소승 대승 왜 그런 거 따지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아주 단호하게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대승불교가 아니고는 답이 없다. 대승사상이 아니곤 답이 없다. 보살도가 아니곤 답이 없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드렸던 게, 제가 대승경전 읽었을 때, 이그 충격이, 특히 유마경이나 화엄경에 나온 보살상의 모습은요, 앞으로 이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이 인류의 대안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이제,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과학자분들이나 그쪽 계통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해 오는 것도요. 인공지능이 연구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인간은 뭐죠? 뭐 인간은 뭐 해야 되죠? 그럼 전 단호하게 그럽니다. 보살 되시면 된다. 온 우주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직업, 인간의 본업은 저는 보살도다. 부업이 내가 회사도 하고 뭐도 하고. 저는 이 승려 다 저는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은 보살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갖기 전에 인간의 본업은 뭐냐? 보살도다.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육바라밀로 꽃 피우는 존재다.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 귀천, 뭐 신분 다 타파하고 남녀노소 다 타파하고 우리가 보살도라는 한 길을 걸을 때이 중생이 정토에서 살 수도 있고 정토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보살도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미 정토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불성이 이미 정토인데 정토에 산다는 자각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 등장할 때이 땅도 정토가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도 내용이 통한다 하는 관점에서 종교를 초월해서 많이 강의를 드립니다. 이 관점이요. 저는 화엄경에 입각한 겁니다. 유마경과. 화엄경 53섬지식한테 입법계품에서 배우러 갈때 보면요.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53선지식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일반인들입니다. 외도까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 성자. 그리고 심지어 기생도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기생한테 찾아가서 또 도를 배웁니다. 장사꾼들도 많이 나옵니다. 왕도 등장합니다. 폭군도 등장합니다. 인자한 왕도 등장합니다. 즉, 다 등장합니다. 남녀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여성 제가불자도 상당수 등장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냐? 남녀 없다. 노소도 없습니다. 선제동자가 어린 소년, 소녀들한테 가서 배웁니다. 도를. 노소도 없다.
직업도 없습니다. 직업. 아주 천한 직업, 아주 귀한 직업 다 등장한. 종교 없습니다. 외도도 등장하고, 예. 불교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런 귀천도 없고. 자, 이런 가르침이요. 화엄경 입법계품은요. 산스크리트 원본이 존재하는데 기원 후 1세기 정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 사상이. 2000년 전에 이미 획기적인 대승보살도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왜 보살도를 강조하게 됐냐면요. 한국 불교도 그런 걸 받아들인 지 1000년이 넘는데 뭐 1700년 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대승보살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기 힘듭니다. 현재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다 놀라세요. 불교 신자분들은 제가 뭔가 불교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이런 강의 올릴 때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세요. 초창기에는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제 강의가 제가 꾸준히 이 일관되게 저는 팩트, 경전적 근거, 제가 수행했던 체험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요즘은 그냥 넘어가시는 건지 꽤 설득이 되신 건지 요즘 올리면 이제 별로 비판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낯설어 하셔서. 유마경은 더 셉니다. 근데 유마경과 화엄경 입법계품은요. 그리고 십지경은 만나 있습니다. 십지경은 어떻게 우리가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보살도의 단계를 올려갈 건가 소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마경에는 그렇게 올린 이 보살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일부러 거사를 등장시킵니다. 유마거사 그 경 안에서 장사꾼입니다. 요즘 같으면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만지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십지보살 이상의 모습을 보여요. 이 경에서. 자, 이런 것들이 원래 부처였다는 설이 나중에 나오죠. 원래 부처였다. 잠시 보살로 놔둔 거, 거사로 놔둔 거다. 이제 이런 입법계품은 또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종교 철학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000년 전에 유마경과 화엄경은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때 정립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사상이 대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지금 소승불교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우리는 부처님 뜻 그대로 하는데 왜 소승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소승 성자들, 10대 아라한들이 다 등장하는데 유마경이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논파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소승불교 전반에 대한 비판이죠. 유마경. 꼭 그 아라한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대승불교가 등장할 때 왜 굳이 10대 아라한들을 다 끌어들여서 비판하고 있는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중생계에서 도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가서 끝나는 스토리로는 안 된다. 법화경도 또 이 부분을 치고 나오죠. 법화경. 부처님이 나 사실 그때 너희들한테 중생계 떠나서 열반계 들어가라고 한 거 뻥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법화경에서. 뻥이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일단 알아들을 것 같아서 했다. 대승 얘기를 하면 법화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대승 얘기를 바로 하면 너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랬다. 정신 이상이 올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왜냐? 너희가 대승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충격적인 대승과 이 소승의 이 벽은요. 제가 이 정도로 비유합니다.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볼 정도의 이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승 위주로 늘 불교를 꾸려왔기 때문에 그 초기 불교의 소승 불교의 스토리를 부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처음 얘기했다가 나중에 법화경 얘기로 화엄경과 똑같은 스토리죠. 화엄경은 막 깨닫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요즘 니까야라고 말하는 경전부터 수준을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법화경으로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대승불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은 경전적 근거로 따지면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시고 한 500년, 600년 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그걸 들고 나와서 이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보살이라는 건 부처 못된 양반이지 왜 보살을 추구하느냐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남방불교분들은요. 유마경을 읽으면 마구니 소리라고 합니다. 화엄경도 똑같아요. 화엄경 입법계품도 이건 마구니 소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황당하거든요. 어디 아라하니 기생한테 가서 배우고 소년 소녀한테 가서 배우고 장사꾼한테 가서 배우고 폭군한테 가서 배우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즉 중생성이 진흙이라면 불성은
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광명한 자리지만 진흙이라는 중생성이 없으면 육바라밀이란 연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게 유마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허공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허공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가 없다. 반드시 진흙이 있고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연꽃을 피울 수 있다. 자, 이 발상은 보살도가 훨씬 위대하다는 발상입니다. 열반에 들어서 성불하는 것보다 보살도가 더 위대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을 현실에서 중생심을 가지고 탐진치의 이 중생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업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배울 때 성불에서 열반에 들고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들어야 한다고 배웠는데도 열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건 작은 가르침입니다. 소승. 소승은 작은 가르침, 대승은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요. 더 들어가면 대승은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닦을 수 있는 도리, 소승은 소수의 매니아들만 닦아가는 도리. 온 일체 중생이 다 닦을 수 있는 도리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거는 중생이면 다 닦을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출가를 했냐 안 했냐를 우리는 넘어서서 대승의 본체를 바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하냐 못하냐 가지고 우리가 보살도를 논해야만 보살도가 와닿고 그래야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왜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 뭡니까? 보살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이 인류 문명이 답을 얻습니다. 이 문명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 그 인공지능 강의를 요청하신 분이 과학자들도 지금 겁난다는 겁니다. 왜냐? 과학자들은 뇌 물질의 작용이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고 봤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 버렸죠. 인간은 뭐지라는 의문에 심각하게 빠집니다. 정신을 뇌의 작용으로 보는 분들은 인간보다 월등한 뇌 기능을 보유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뭡니까? 불성을 논하지 않고는 이제 인간을 논하기 힘든 시대까지 왔어요. 형이하학적, 오온의 작용, 육군의 작용 가지고 인간을 설명해서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일단 지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입장의 어떤 정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때 불성을 가지고 논해야 인공지능은 불성이 없다. 인간은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그 불성을 육바라밀이란 방식으로 꽃 피우는 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고 진선미한 방식이고 진리요 선이요 아름다운 방식이고 이게 인간이 우주에 살 수 있는 본업이다. 육바라밀 보여주는 게 본업이다. 그래서 절대 중생계를 떠나지 않는다. 왜? 중생계가 없다면, 육군이 없다면 육바라밀 어디서 구현합니까?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성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불성이 현상계에서 드러날 때 바라밀이라는 게 펼쳐지죠. 바라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절대로 이 사바세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선언. 그래서 화엄경에서 나는 중생계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각 지마다 보살이 합니다.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반야신경은 때려버립니다. 오온이 본래 공하니까 떠나고 만다도 없다. 육근이, 오온이 그대로 육근이죠. 색수상행식이 육근이죠. 색이 그 안이비설신이 오근에 해당되고 나머지 수상행식의 작용이 의근에 해당되죠. 오온이나 육근이나 같죠. 그래서 육근이 본래 공하다. 그런데 공은 불생불멸이다.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 맛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성이 있으면 요거 있다 이거죠. 본래 공하니까 버리고 말 것도 없다. 유마경까지 가면요. 보살은 마구니로도 나타난다. 그게 육바라밀에 맞을 때는 그 순간순간에 악역도 하고 선역도 하고 자유자재로 해서 오로지 중생을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 그리고 열반에 들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데 사실은 늘 열반이다. 본래 공이니까. 이런 논리들을요. 종횡무진 구사해버리는데 당시 그러니까 꼭 10대 제자를 불러다가 비판하는 형식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부처님의 아라한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정타가 유마거사가 아라한들한테 당신들이 보살이 되고 싶으면 지금 숲속에서 수행하는 당신들은 보살이 못 된다. 보살이 되고 싶으면 삼학도로 내려가라. 삼학도를 통과해 나오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다. 보살이 되는. 그러면서 그 이름 허공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생사와 열반을 나는 하나로 굴리겠다.
애초에 둘 간에 나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 이게 대승불교의 진속불이 사상이죠. 참된 세계와 세속세계는 둘이 아니다. 참나의 나툼이 세속계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더럽지 않습니까? 소승. 탐진치가 본래 공이지 않습니까? 대승. 탐진치가 본래 공이니 육바라밀로 경영하면 끝이죠. 대승. 맞냐 그러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해 올 때 그건 석가모니 가르침 아닌데요. 근데 그건 아니건 기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교리에 입에댑니다 이 얘기는 하시지만 이 도리가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화엄경 유마경을 그 이 쓰신 분들의 이 밝히신 이 도리가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그 도리가 중생이 모든 중생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머리를 깎고도 걷고 머리를 기르고도 걷고 가정을 뿌리고도 걷고 뭐 홀로도 걷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을 잘하시나만 보는 문화 이게 저는 이번 뭐 4차 산업혁명 아니라 5차 6차가 와도 인간이 뭔지 알고 인간이 뭐 하는 존재인지 확고하게 아신다면 그건 오라 하는 거죠. 오면 오는 대로 난 방편으로 굴리겠다. 오면 굴려쓰겠다. 뭐가 오든지 탐진치 뭐가 오든지 난 육바라밀로 굴려서 연금술사죠. 잡채를 순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워버리겠다. 이게 보살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이게 넘치지 않고서는 인류는 답이 없지 않을까. 종교를 초월해서 얘기합니다. 화엄경, 유마경 정신 이미 종교를 초월해요. 유마경에 보면요. 유마고사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으로도 도를 편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미 그분들 스케일보다 지금 작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인류가요. 물질문명이니 뭐니 뭐 우리가 2000년 전 거기 원시시대 아니야 할 정도인데요. 그 당시 분들의 스케일을 지금 못 따라갑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도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왔고 오늘 준비한 자료도 그 보살도의 이야기와 보살도의 제일 핵심, 보살은 뭡니까?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뭐 자세한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딱 한마디 육바라밀 전문가입니다. 육바라밀 전문가.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중생심에서 육바라밀이 구현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탐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탐진치가 본래 공인 줄, 이게 법공이죠. 탐진치라는 마음법이, 육근이라는 마음법이 본래 공인 줄, 즉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굴렸을 줄 아는 양반. 그리고 육바라밀을 쓴다는 거는 단순히 오늘 보시했느냐, 지게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육바라밀은 경전적 근거를 갖고 있는 이 육바라밀 이 사상이고요. 요거는 화엄경에 보면 칠지보살은 한 생각에 십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한 생각에 무슨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이게 아니죠. 육바라밀이 왜 보살의 핵심 길이어야 하는가? 요 내용은 대승기신론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승기신론에 보시면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여의 법성이 진여의 본래 그 진리의 성품이 탐욕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 본래 없기 때문에 내 것 따지지 않기 때문에 법성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을 왜 해야 되나요? 단순히 누구한테 뭘 베풀었느냐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뭐 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뭘 줬느냐 안 줬느냐가 아니고 보시라는 거의 본질은 우리 본성에서는 내 것 챙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즉 나와 남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남이 나 같아서 보면 베풀 수밖에 없는 게 보시바라밀이라는 거죠. 보시의 바라밀의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는 본래 탐욕이 없기 때문에 즉 내 것 챙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며 이게 보살이 해야 될 일을 대승기신론에서 써놓을 때 이걸 써놓습니다. 보살의 공부를 진리를 이해하는 거에 그냥 막연하게 공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 안에 탐욕이 없음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보시바라밀을 행하며 공 안에 그 안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냐 진리의 본성이 더럽혀지지 않음, 청정함의 본성이 있기에 내가 밖으로 움직일 때 유혹을 이겨내는 지게바라밀을 행하며 공 안에 본래 성냄이 없기에 밖으로 움직일 때 인욕바라밀을 행하며 상황을 잘 수용하고 진실에 맞추는 이 인욕바라밀은 내가 치욕을 당했을 때 참는다 이런 뜻이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치욕을 참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라 호구죠. 그래서 보살이란 건 뭐냐? 진실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수용하는 힘이 탁월하다. 그래서 실제로 화엄경에 보면 인욕바람이를 논할 때는 반드시 진리를 인가할 때 인욕바람이란 말을 씁니다. 단순히 치욕을 참는 게 아니라 진리를 흔쾌히 인정할 때 인욕바람이를 잘한다. 삼지보살이 인욕바람이를 잘한다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지혜의 빛이 터졌다 이러면 지혜가 탁월해진다. 왜 제가 처음에 이게 인욕일까? 보니까 그만한 인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뭔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진짜 진리를 만나면 치욕이죠. 내 걸 버려야 되니까 치욕이죠. 그런데 진실이면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지금 잠깐 치욕이지만 진실을 수용한 뒤에 오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니까 수용. 그래서 인욕바람일은 이 불교 경전에서 인가바람일로 사실은 쓰이고 있어요. 인가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오케이, 인정. 그래서 인욕바람일은 오케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원래 내 고집이 없는데, 그래서 내 고집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성내는 짓을 안 하는데, 밖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일 때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내 거 고집하느라고 화내는 게 맞느냐? 그럼 인욕해버리자. 그리고 진리의 본성이, 진여의 본성이 본래 나태하지 않는데 밖으로 정진 안 할 도리가 있느냐? 성실하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진여의 본성이 본래 산란하지 않는데, 본래 고요한데 밖으로 펼쳐질 때 선정바람이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진여의 본성에 본래 무지가 없는데 밖으로 펼쳐질 때 반야가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한 생각에 육바람일이 들어있다. 화엄경에는 십바람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방편, 월, 역, 지까지 더 들어있는데 사실 십바람일은 육바람일의 확장판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육바람일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그게 인간 에고의 본성이 아니라 불성의 본성이죠. 그래서 불성의 본성이 이미 대승기신론에 나와 있고 그걸 구현하는 단계가 화엄경에 나와 있고 그렇게 살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유마경에 나와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생들을 지금 이끌려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중생이 이 현상계에서 지쳐가지고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소승으로 치닫습니다. 모르겠다. 열반이나 하자. 나라도 일단 튀자. 각자 도생이다. 나라도 열반이 들겠다. 이 사바사바한 이 세계 나는 못 있겠다. 사바세계가 한문으로 경전에서 보면 감인세계죠.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세계. 빡센 세계. 우리말로 하면 빡센 세계란 뜻인데 중생한테는 빡센 세계인데 보살도한테는 이 보살한테는 그 세계가 단순히 빡센 세계가 아니라 오호 이 보살 바람일 하기 최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 난관 있고 해야 육바람일이 아주 빛을 발하니까 공덕 쌓기 최고의 세계, 육바람일 닦기 최고 좋은 세계가 되고 중생들한테는 너무 빡세서 도망가고 싶은 세계가 되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으니까 크게 둘의 두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 세속에 푹 빠져가지고 차라리 돈을 추구하자. 돈밖에 믿을 게 없다. 돈을 추구하고. 하나는 아예 떠나자. 열반사상. 그런데 보살은 열반으로 떠나지도 않고 중생계에서 오염되지도 않는다. 이게 유마경 얘기입니다. 열반에 절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생사에 물들지도 않는다. 절대 사바세계에서 눌려가지고 사바세계의 기운에 눌려서 끌려가지도 않는다. 그 인내하고 막 참고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버티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을 닦기 좋은 것이다 하고 육바람일을 닦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육바람일이요 연금술의 비결입니다. 물질의 연금술이 아니라 영혼의 연금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탐냈더라도 탐내서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서 탐이 나고 어리석음이 탐욕을 일으켰고 탐냈는데 잘 안 되죠. 욕구 불만이 오니까 진, 분노가 일어나는데 탐진치로 도는 그 마음에 소승성자를 만나 진단받으면 탐진치를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니까 더욱 탐내서 네 거로 해라. 그런데 보살을 찾아가면 탐진치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조금 더 거부하지 말고 탐진치를 탓하지 말고 진흙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육바람이를 닦는 짓만 탓해라. 육바람이를 딱 가지고 보니까 탐진치를 만났는데 휘둘렸는데 선정바람일이 먼저 제일 먼저 출동해야 됩니다. 육바람일 중 일단 깨어있지 못하면 나머지 바람일이 작동을 못합니다. 불성하고 접속을 해야 불성에서 육바람일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성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먼저 불성과 만나는 작업은 선정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 이래 명상에 들어야 지혜 나온다는 게 명상에 들어야 지혜가 나오고 명상에 들어야 진정한 개행이 나오죠. 그 전에는 억지로 에고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뭔가 계산 때문에 하지만 불성에서 바로 나오는 무상보시 보시를 하더라도 무상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더라도 무상지계를 해야 되는데 무상이 붙으려면 즉 같은 말입니다. 바라밀이 붙으려면 불성의 작용 아니고는 못 붙입니다. 인욕 생으로 참는다. 많은 분들이요 그 정신승리하는 걸 자기가 인욕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한테 얼굴 흠신 들겨 맞고요. 내가 얼굴로 다 막았다. 이제 정신승리죠. 인욕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화내봤자 답이 없으니까 내가 살라고 인욕할 때는 요거 화병 생깁니다. 사실은 요거 화병 생깁니다. 이걸 인욕 바라밀이라고는 안 합니다. 바라밀이란 말이 붙으려면 오케이 진실이니까 수용 참나와 함께 참나가 여러분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51% 빛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리의 수용에서 나오는 바라밀 그게 인욕 바라밀 참나와 함께 할 때 억지로 명상에 들어서 마음을 눌러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참나인 줄 아는 순간 오온까지 청정해져서 텅 빈 마음이 될 때 선정 바라밀 참나와 하나가 되고 보니 남이 나같지 않아서 베풀 때 보시 바라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베풀 때 보시 바라며 지계, 계율을 어기고 싶어 죽겠는데 보는 눈이 있어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뇌물을 찔러줄 때 아무도 알 사람 없습니다. 받으세요 할 때 내 양심을 알고 있죠. 내 불성을 알고 있어서 불성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거부할 때 지계 바라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분발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용맹정진하는 거는 병납니다. 그런데 딱 선정으로 깨어 있었더니 불성이 쉬지 않으니까 나도 같이 못 쉬게 되는 게 정진바람입니다. 육바람이를 꺼내 쓰는 순간 탐진치는 잡철에서 승금이 돼버립니다. 탐진치가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똥이 비료가 되면 될 때 요즘도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 많지만 예전에 똥이 귀하죠. 오줌 똥이. 똥도 모아놔야 되고. 그것도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듯이 똥 찾으러 다니는 똥이 법제만 돼서 약으로 쓰이면 똥 찾으러 다닙니다. 지금 우리 약재라는 게 사실 다 독들이죠. 독들인데 한의학에서 법제를 하면 약으로 씁니다. 탐진치를 법제할 수 있는 양반이 보살입니다. 탐진치 법제에서 약으로 쓸 수 있는 분이 보살인데 그 보살도가 탐진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귀한 똥 하듯이 아이고 이 탐진치 없으면 내가 보살도 어떻게 할 뻔했나 못하죠. 탐진치 없으면 못합니다. 불성 안에는 육바라밀이 생생하겠지만 현상계에서는 절대로 구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국 우리가 눈에 보는 보시 눈에 보이는 지계 이런 게 멋진 작품들이 펼쳐지는 것은 현상계입니다. 큰 보시 큰 사랑 큰 지계 큰 인내 큰 진리 큰 선정은 현상계에서 참선마저도 현상계 작업입니다. 사실 탐진치 작업입니다. 탐이요.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선정 못 들어갑니다. 선정이라는 작품이 안 이루어집니다. 멋진 선정을 하나의 보살 작품으로 봤을 때 탐욕이 있어야 됩니다. 고요해지고 싶다. 이 번뇌를 이겨내고 싶다. 진. 하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분발심이 납니다. 분발심이 진입니다. 분심이 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심. 내 욕심이 안 성취돼서 화가 나는 분심이 아니라 진리로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화나는 분심은 이건 좋게 쓰이 이건 법제돼서 쓰이는 겁니다. 육바라밀만 투입되면 진심이 도움이 됩니다. 치, 어리석음은 뭔 도움이 되냐? 어리석음이 도움이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진보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니까 또 나가고 합니다. 모른다는 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모르니까 진리를 찾게 됩니다. 다 알면 안 찾죠. 모르면 탐진치를 가지고 1지부터 10지까지 보살도를 만들어 가라 하는 게 화엄경이고 화엄경 보면 마지막 10지 보살에서 스토리가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지 보살도 계속 닦아간다 하고 끝냅니다. 즉 10지 보살한테도 탐진치가 있는 겁니다. 더 나가고 싶은 진보 욕구 지금의 내가 싫은 그 분심 그리고 뭐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치심 그게 있어가지고 진보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뭐로 잡을 거냐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진다는 거는 대승이 이 정도 대승 그림을 가지고 보면 너무 거친 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단호하게 석가모니 부처님 입을 빌려서
내가 그때 사실은 뻥쳤다. 너네들을 데리고 밀림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미 지쳐있길래 화성, 가짜로, 요즘 같으면 홀로그램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열반이다, 끝났다라고 얘기했다. 너네들은 거기 가서 쉬어서 좋았는데 이제 얘기한다. 그거는 가짜 성이다. 이제 너희들 충전했으니 쉬었으니 진짜 밀림을 통과해보자 하면서 대승의 도를 지시하죠. 이런 얘기들이요.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들으면 이건 뭐 망발입니다. 대승 불교 분들은 뭐 그거 석가모니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요. 초기 불교 분들한테 자기의 정체성을 날리는 발언들이에요. 유마경은 특히 이거는 진짜 사탄의 글입니다. 사탄의 글. 유마경 읽으시면 아마 눈이 더러워졌다고 놀랄 거예요. 왜? 아라한들을 그렇게 조목조목 까버리는데요. 자기들이 꿈꾸는 최고의 이상적 수행자상을 무참히 짓밟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아마 되물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살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없는 도가 있구나. 이 정도의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승대승, 제가 이런 강의까지 했어요. 소승대승, 깨끗이 일단 헤어져라, 이혼하라. 왜냐? 일단 대화가 꼭 될 것 같다는 거죠. 용어가 같이 쓰니까 꼭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하나도 안 맞는. 일단은 좀 헤어지시라. 왜? 떨어져서 보면 보인다. 아, 저 사람들은 저걸 추구했구나. 같은 용어를 썼지만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이해한 뒤에 다시 만나면 대화가 될 겁니다, 서로. 그런데 같은 용어를 자꾸 써버리니까 열반? 그러면 이쪽의 열반은 늘 열반이면서 생사를 떠나지 않은 열반이면 저쪽의 열반은 삼계에 다시 안 나타나는 열반입니다. 나타나면 다시 사바세계에 뛰어드는 거니까 절대로 등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반을 목숨 걸고 추구합니다. 남방불교 가면 스님들 목표가 열반입니다. 다시 안 오는 거, 이 땅에. 근데 보살도에서는 절대 그러면, 보살도는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안 온다는 말이 이미 오원이 공하다라는 거랑 안 맞습니다. 충돌이 납니다. 대승사상하고 충돌이 나버립니다. 오원이 본래 공하다. 참나,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서 색수상행식이 존재한다는 그 자각을 하신 분들이 법공을 이해하는 보살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 맛 다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 알아차리는 내가 공이고 거기에는 오온이 없으니까 공이고 오온이 없지만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지라고 하죠. 공한데 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림은 절대 안 사라집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알아차리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다가 나옵니다. 나라는 건 없어도 알아차림은 있습니다. 즉 에고작용은 선정의 깊은 경지까지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서도 알아차림은 생생히 빛납니다. 한 물건이 빛나고 있죠. 그 물건 바로 찾게 도와주는 게 선정이고요. 그래서 선정 또한 대승불교의 큰 그림 속에서 등장했는데 요즘 안타까운 게 제가 선불교도 비판하는 강의를 한 번씩 올리는 게요. 제가 볼 때 놀라울 만큼 유사해져 버렸습니다. 대승을 이해를 못하니까 선불교가 소승 아라한도랑 유사해져 있습니다. 즉 대승의 개념이 전혀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고 견성만 하면 된다라는 발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견성만 하면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육바라밀은 하근기들이나 하는 거. 우리는 화두 잡고 견성해버리면 끝. 요게 놀라울 만큼 초기 불교 아라한 사상과 유사합니다. 초기 불교는 아공, 내 에고의 해체에 집중하고 대승 불교는 법공,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아는데 집중하니까 지혜는 다른데 선정의 활용도 다른데 행동은 놀라울 만치 유사해지는 이유가 대승하고는 둘 다 거리가 멉니다. 대승은 진짜 참나를 깨쳤으면 거기서 육바라밀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노 이후 점수를 해가면서 1지부터 10지 모든 게 점수죠.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만행을 하고 닦아가야 되는데 늘 불성 안에 살면서 늘 닦아가는 모습. 한편으로는 늘 열반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상계 안에 탐진치 속에서 늘 정진하는 모습. 요게 보살의 아주 진면목인데 보살도가 어디 가버리고 견성, 한방에 견성하면 거기 다 좋은 거 다 들어있다. 제가 예전에 막 공부하면서 막 딴 생각할 때 여자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욕심내면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대학만 가면 다 돼. 똑같은 논리입니다. 견성만 하면 좋은 거 다 와.
그럼 그렇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견성하셨다는 분들이 과연 육바라밀 전문가인가 물어보면 그럴까요? 진짜 육바라밀 전문가는요, 나라도 경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살들은 뭐든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고사는 나라에 나가면 왕 노릇을 하고 절에 가면 사원에 가면 사문의 노릇을 하고 어디 갔다 놔도 술집에 가면 술을 마시면서 도를 전하더라는. 근데 이게 어줍지 않은 만행의 흉내로는 술집 가면 술꾼이 돼버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디 가면 거기 중독이 돼버리죠. 그런데 어디 가서도 여여하려면 첫째 투철하게 탐진치는 사실 독극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제를 해야 쓰는데 독극물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내가 보호복을 입어야죠. 보호 장비를 갖춰야죠. 그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안에 지혜는 아공 복공의 지혜, 그리고 선정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선정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색수상행식을 마주하면서도 알아차리는 성성한 내가 있는 선정, 뭔 짓을 해도 육바라밀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정, 육군을 잘 운전할 수 있는 그 운전자로서의 깨어있음이 선정이죠. 그런데 육군을 무시한 분들은 육군을 버리고의 선정을 얘기합니다. 즉 차 버려버리고 운전자 깨어있으면 되잖아. 그럼 열반이잖아. 근데 보살이 추구하는 선정은 차를 운전 잘하면서 깨어있는 선정이죠. 차 운전하는데 육바라밀 다 있습니다. 보시. 다른 차들을 지금 읽어내야 돼요. 다른 차들의 의도들을. 그게 이미 보시입니다. 내가 마음 내주는 게. 지게. 내 차선 지키는 게 지게입니다. 인욕. 끼어들어도 좀 참아줘야 돼요. 별별 종생이 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참아줘야 됩니다. 나도 또 급할 때 저런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참아줘야 또 누가 나를 참아주겠죠. 정진. 뭐 멈추면 안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계속. 선정. 운전자가 졸면 끝납니다. 지금 고속도로 타고 오면요. 제일 살벌한 게 졸지마 졸지마 하는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졸지마. 이게 지금 사실은요. 저게 인류를 향해서 보살들이 외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육군 운전 엉망이야. 육군 운전 엉망이야. 졸지마. 깨어있어. 정신 차려. 성성하게 깨어있어. 이게 지금 선정해드리라는 얘기죠. 깨어있어. 뭐 졸면 눈 뜨면 다른 세계일 거다. 뭐 이런 아주 무서운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정신 잠깐 잃었다. 뭐 눈 뜨면 극락이든가 뭐 아무튼 영계에 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럼 차 운전만 그러고 우리 육군 운전은 괜찮냐 이거죠. 육군 운전을 외우기도 좋습니다. 육군은 뭐로 운전합니까? 육바라밀. 숫자가 좋죠. 육군 육바라밀. 끝입니다. 보살도는.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화두선 뭐 모든 선을 다 포함해서 선정 하나로 딱 끝납니다. 선정. 모든 경전 공부 뭐 유불선을 포함한 모든 대승 경전의 이런 공부가 반야로 딱 끝납니다. 어떤 마음씀은 어떤 뭐 경지에 가더라도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씀은 인욕으로 딱 끝납니다. 남에 대한 그 무한한 통치 대비의 자비는 보시로 딱 끝납니다. 그러면서도 자비만 하면 안 되죠. 품어주기만 하면 되죠. 딱 호되게 쭉정이는 또 쳐내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그 힘이 지게바라밀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법과 제도는 지게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진바라밀. 어떤 난관이 와도 뚫고 나가겠다는 그 강력한 그 정진력은 정진바라밀이다. 요 육바라밀로 무장한 분. 화엄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육바라밀로 무장했다 그러면 이제 전투적인 상황인데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육바라밀로 장엄하다. 이렇게 꾸며라. 육바라밀이라는 아이템으로 꾸며야 보살된다. 제가 이런 강의할 때요. 요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합니다. 게임은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본인은 헐벗고 다녀도 게임 아이템은 저는 황금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화엄경을 보면요. 꼭 게임 매뉴얼 같아요. 인생 게임 매뉴얼.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아이템을 모아야 되는지가 써 있습니다. 먼저 보시 아이템 구해와라.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보시 일지 안에서도 이런저런 아이템들을 구비하라고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장엄하라. 그럼 그 뭔 말입니까 하면은 죄책감이 없으면 보살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면 보살도 꽝이다. 부끄러움이라는 아이템을 득템하지 못하면 보살 못한다. 이런 내용이 화엄경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그거 4년간 강의해서 올렸습니다. 총 108강 나오더라고요. 현재 다 못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강의는 끝난 지 지금 꽤 됐는데도 밀린 강의가 지금 다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너무 놀라울이 많지. 지금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들이 쌓여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경전 공부하다가 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건 다 아시겠지 하고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너는 뭐냐 하는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더 발심해가지고 또 역경이 오면 더 힘나잖아요. 더 해보자. 진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저만 해보면 알아요. 다 같이 해봐야 알지.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정토 만들어야 내가 죽기 전에 정토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전 가고 싶다 하는 게 제 평생의 원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쉽고 육바라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육바라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서로 겸손 떨고 있죠. 인육바라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못해요 지금. 인육바라밀. 지금 바라밀 쓰니까 아름답지. 여기 한 분 누워서 계시는지 뭔가 불편해. 전체 조화가 깨지죠. 인욕이라는 게 누구 하나 욕심내버리면 조화 깨지는 게 인욕의 반대죠. 꼭 성내야 그 불인욕이 아니고 인욕을 내가 안 한다는 건 못 받아들이는 게 이미 인욕이 아닌 겁니다. 그게 사실 이미 성인 거죠. 나 못 받아들여. 진실이지만 나 못 받아들여. 내가 어제까지 딴 데 가서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왔더니 그거 인터넷에 돌던 그 뻥이었대. 그러면 충격받죠. 그동안 하고 다닌 얘기가 있는데 바로 못 받아들여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가 말하고 다닌 게 진실이지 않을까 하고 밤새 찾아다닙니다. 저도 그래요. 인욕하면 그만인데 사람 마음이 안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면 치욕인 거예요, 지금. 근데 자명하면 인욕합니다. 다른 수가 없으면 인욕합니다. 우리 병원 가서 당신 큰 병 걸렸어 그래도 못 받아들입니다, 실제. 그럴 리가요. 실제 좀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 병원 가서 확인해봐야 맞죠. 근데 여러 병원 가봤는데 다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 인욕하죠. 안 할 도리가 없으니까. 즉 우리는요 자명해지면 인욕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빨리빨리 자명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마음을. 너 다른 도리 있어? 없지? 인욕해. 인욕. 오케이. 받아들이고 나면 또 천국이 펼쳐집니다. 근데 못 받아들인 동안이 괴롭죠.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또 이제 후련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그 토대 위에서 집을 짓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일 때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여기다 집을 지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제 의심 속에 살잖아요. 의혹 속에서 이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안색도 이제 초췌해지고. 저도 예전에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공부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의혹할 때, 즉 사실은 인욕할 거 인욕하면 끝났을 일을 못 받아들이면서 헤맬 때 저희 부모님이 보더니 너 얼굴 최악이다. 그러니까 남이 봐도 다 보이는 거죠. 마음이 뭔가 진리를 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 최악입니다, 사실은. 왜냐? 저 내면은 알아요. 너가 틀렸다. 근데 겉은 내가 맞다고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상황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렇든 어떻든 마지막 가면 결국 인욕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걸 바로바로 써버리면 이분은 위대한 인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견성이 위대한 인격을 보장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많은 견성하신 분들을 제가 연구해 봤는데 견성은 그리고 제가 또 뭐 견성에 대한 많은 책을 내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남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건 육바라밀 전문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내 안에 참나는 이미 제 강의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참나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참나고 우리는 늘 사실은 참나를 의식하며 삽니다. 태양을 늘 쳐다보진 않지만 태양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살듯이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분간하듯이 보고 듣고 맛보고 오온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너머에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서 공적 영지가 있어서 굴러가고 있는 건데 즉 내가 지금 살아서 불성이 있나 없나 의심하는 것도 결국 불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그 사실 알아내는 게 견성이니까 견성은 화두를 하건 염불을 하건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그 자리 딱 만날 수 있지만 육바라밀은 습관을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은 번호할 수 있지만 육바라밀은 점수로 점차 나아지지 절대 단박에 나아지는 법 없다. 그게 수신결의 핵심 사상이죠. 예. 수신결이 대승보살 되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수신결이 많이 안 읽히는 게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대승기신론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화엄경 사상을 구현해 보려고 선불교와 화엄경과 이런 대승기신론 육조단경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한 책이 수신결인데 경어스님, 망공스님 다 그분들 수신결 보고 견성하셨는데 수신결이 제가 책을 냈을 때요. 수신결이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몇 종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두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신결 강의 냈었습니다. 왜 이런 교과서가 실전 TV 무궁무진한 교과서가 왜 안 읽힐까? 제가 이번에 그 원음방송에서 엊그제 촬영 시작한 게
수신결 강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원음 방송으로 나가지만 저희가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바로 또 올립니다. 그래서 그 뭐 어느 쪽 채널로 보시건 저 혹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신결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찬찬히 읽어가면서 구절구절마다 견성으로 인도하고 또 육바라밀로 인도하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는 책도 쓴 입장인데 또 강의를 하는 거는 몇 번이고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시간의 내용을 일단 정리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할 텐데 첫 시간 내용 우리는 보살도를 추구해야 된다. 인간은 인간의 직업이 뭐냐? 그냥 인간이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업이 인간인데 즉 인간이 저는 보살이라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 보살 저한테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 보살이 뭡니까? 깨달은 중생 즉 안에 불성 품고 살아가면서 육바람에 실천하는 중생을 지금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불성의 의지에서 육분 굴리고 쓰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살이고 인간으로 잘 산다는 건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거고 그래서 너의 본업이 뭐냐? 저는 인간이 본업입니다. 보살이 본업입니다. 부업으로 뭐 출판사도 해보고 부업으로 저도 부업으로 저 대선도 나가봤잖아요. 부업으로 대선도 나가보고 부업으로 해보는 그거는 부업입니다. 본업은 보살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한다는 거는 숨쉬고 밥 먹는 것만큼 그건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본업이기 때문에 본업을 잘하면서 부업이야 뭐든지 택해서 내 역량 맞는 거 재능 맞는 거 택해서 그걸로 남들한테 봉사하면 그만이죠. 본업은 육바라밀이다.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부업을 잘해도 본업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주제도 이제 승려의 역할 본업이 빠지면 승려로서 아무리 유능한 승려여도 아무리 막 그 절을 관리 잘하고 막 신도들을 관리 잘해도 육바라밀이 빠지면 사실 육바라밀 하진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육바라밀이 본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 보살이고 가정에서 열심히 이 삶의 터전에서 자식 키우며 살아가시는 그 모든 분들이 육바라밀로 살아가시는 순간 그분들이 다 보살이고 그분들 마음이 다 정토가 돼버린다. 유마경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도량이다. 내가 육바라밀 하는 순간, 즉 유마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를 하는 순간 보시하는 마음이 정토요. 중생심인데 원래 우리 마음은 보시를 하는 순간 육바라밀이 구현된 중생심이 되니까 정토죠. 육바라밀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토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가 정토가 된다. 이런 귀한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보살 이 존재는 인류에 얼마나 귀하며 이분이 진짜 인간이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인간이다. 개가 짖으면서 나는 개다 라고 외치듯이 새가 날면서 나는 새다 하는 걸 온 우주에 보여주는 게 본업이죠. 인간은 탐진치를 확 펼치면서 이게 인간이다 해버리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더라는 게 다른 중생하고 다릅니다. 다른 중생은 열심히 잘 날면 됩니다. 새는 개는 그냥 잘 먹고 잘 짖으면 되는데 인간은 먹고 싸고만 하고 있으면 예전 선현들이 와서 네가 개냐? 너가 축생이냐? 여기가 지금 축생개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축생개죠. 배고파 배고파 하면 아기 개고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지옥개고 너가 사는 세계를 드러내봐라 이거죠. 인간이 뭔지 보여줘봐라. 인간 중에 진짜 참인간이 뭔지 보여줘봐라. 그럼 육바라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육바라밀을 당당히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경영하면서 이게 보살이야 이게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인류 중에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중생의 리더라는 뜻으로 보살이라고도 또 부르잖아요. 중생의 리더죠. 중생의 목자죠. 그런 보살이 많이 나오시는 게 제일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살도의 뜻을 세우시고 지금 출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살상을 정확히 잡고 보살이 되어주실 때 얼마나 이 중생들이 또 많이 구제될 거며 중생들이 길을 찾으며 그러니까 자리 이타죠. 본인의 길 찾고 남의 길까지 찾아주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되시는 게 보살상을 정확히 품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짓거려 봤습니다. 아무튼 보살도에 대한 얘기는 일단 또 여기서 아무튼 정리하고 또 5분 쉬었다가 관련된 얘기 또 더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